영강 고전논문 9-2 고대가요 중에 공무도하가고 항조가요계. 자, 공무도하가 공은 임이야. 무 없다 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고, 도하는 강을 건너지 말라. 임이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것이고, 항조가는 항조 깨꼬리야. 깨꼬리를 보고 노래한 거야. 자, 여기는 배경수라 있지. 배경수라 한번 볼게요. 자, 고조선 때 강미자구라는 사람이 자, 새벽에 가가지고 배를 손질하고 있는데, 머리가 센 미친 사람, 이걸 한자로 하면 백수강부야. 백수강부가 머리를 풀고요, 술병을 낀채 물살을 헤치고 막 건너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하면서 말렸는데, 그 미친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대. 미친 사람은 아내가 막아보려고 해도 물에 빠져 죽고 말았대. 그래서 그 아내가, 그이 백수강부 아내가 공무도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걸 보고 이 강리자구가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인 강리자구가 집에 와가지고 아내인 여옥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여옥이 다시 그 노래를 다시 불렀대. 그런 배경설화가 전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항조가는 유량, 고구려 2대 유량 알지? 유량이요, 왕비 송씨가 세상을 떠나니까 골천 여자 하위하고, 그리고 한인 여자 치두 여자를 이제 다시 아내로 맞이했는데, 두 여자가 너무 다투는 거야. 그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이 유량이 산냥을 갔는데, 두 여자가 엄청 싸워가지고 누가 치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 뒤늦게 왕이 막 따라가, 유리강이 따라가가지고 잡았지만은 안 돌아온 거야. 이 돌아오는 길에, 왕이 혼자 돌아오는 길에 마침 상상이 노리는 깨꼬리를 보고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자기 외로움을 표현했다는 거야. 여기 이제 이 화이는요, 이게 수렵사이를 얘기하고요. 수렵사이를 얘기하고, 치가 수렵사이고 화이가요 농경사이를 얘기해. 해서 이제 수렵사회가 지나가고 농경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화자 벼화자고요, 이 치자 꽁치자야. 그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거 볼게요. 자, 임이요. 자, 임이요. 이 임은 사랑하는 사람. 불렀으니까 무슨 법? 도노법. 임이요. 자, 이 임은 시적 대상이고 누구라 그랬어? 백수강부라고 우리 되어 있지, 그치? 백수강부를 얘기해요. 백수강부고, 물을 건너지 말아 할때이 물은 뭐야? 사랑이야, 사랑. 사랑하니까 건너지 말라고 왕이 명령을 하고요, 애원을 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애원을 하고 있고,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 건너가면 뭐야? 죽지, 이별을 얘기하고,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 물은 어떻게요? 죽음을 얘기하지. 가시님을 어이 알고, 어찌할 수 없잖아, 그치? 탄식하고 체념을 하는 거야. 탄식하고 체념. 그러니까 여기는 명령, 첫번에 명령 애원, 그다음에 물을 건너지 마세요 굉장히 초조해하고,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슬프지. 비에 슬플 비 슬플레. 그래서 탄식 체념을 하고 있어. 요거는 우리 고유의 이별의 정안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고, 마찬가지 항조가도 마찬가지야. 자, 볼게. 그 다음에 훨훨 나는 저 깨꼬리. 자, 훨훨 으태어지, 그지? 저 깨꼬리. 깨꼬리는 지금, 자, 암수스러 정답게 놀아요. 암수스러워 정답게 논이는데 하면서, 이 어떻게 해요? 왜 나는 외롭잖아, 그치? 그럼 이 깨꼬리는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고, 얘네들이 정답게 노는 걸 보니까 내가 더 외로움이 더 부각되지, 그치? 더 심해지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자, 정서를 더 심화시키는 걸 뭐라 그래? 객관적 상관물이라 그런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요. 자, 암수를 정답게 논인데, 요까지가 앞에 풍경이지, 그지? 하자가 보는 풍경, 성경.
앞에는 경치라는 거야. 외로울사, 이거 화자의 정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왔네. 외롭다고. 그러면 여기는 뒤에는, 뒤에는 뒤, 후자고. 화자의 감정이니까 후정이 되는 거야. 성경, 후정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누와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깨꼬리하고, 화자는, 정서는 대조를 이루고, 돌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체념하는 거고, 자, 서리법이지, 그지? 밑에 정리해 볼게. 자, 공무도화가 주제가 뭐니? 임과 사별한 슬픔이야. 임과 사별한 슬픔. 사별이 뭔데?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이별하는 게 사별이야. 그리고 화자의 사랑이자 삶과 죽음의 경계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물이지. 자, 그 다음에 이건, 자, 여기 보자. 문헌상 가장 오래된 서정시고,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의 노래야.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을 바탕으로 한 노래. 자, 화자는 밑에 항조가의 화자는, 아, 화자 말고 주제부터 보자. 자, 화자, 아, 주제는 임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 외로움이고, 자, 외로운 정서를 부각시켜주는 객관적 상관물은 뭐였지? 어, 깨꼬리, 황조. 황조 세 글자 되어 있으니까 깨꼬리로 적으면 되겠다. 깨꼬리. 자, 사랑하는 입을 잃은 외로움을 깨꼬리라는 자연물을 매개로 표현한 고려 유리양의 노래고, 여기는 의의가 작가와 연대가 뚜렷한 현존하는 최고의 개인 서정시. 작가가 누군지 알고 연대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의 노래이다. 자, 여기까지 쓰고, 아, 작가 옆에 있나 보다. 옆에 할 거? 옆에 할 게 있나? 어, 아, 여기. 3번 봐봐, 3번. 자, 3번에 보기 한번 볼게. 공산에 오는 접동, 접동사 얘기하는지. 빈산에 오는 접동이라니까. 이 접동은 감정이입이 세상이요. 감정이입이야. 너는 어이 우짓는다. 너도 날같이 무엇 이별하여. 내가, 너도 나같이 이별했냐? 아무리 피나게 운들 대답이나 하더냐? 너 피나게 물어봐야 대답도 하지 않지 않니? 그래서 이것도 이별의 슬픔을 얘기한 거야. 수리법으로 얘기한 거고.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어보세요. 수고했어요.